괴뢰패당의 유인납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남조선 목사라고 하는 장난신이라는 놈의 집에서 오랫동안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중국 단동에 있는데 거기서 박강혁동은 3년간 이강혁, 정강혁, 유철영 동무들은 거의 2년, 저와 유강혁, 장국하와 노정영 동무들은 1년 6개월 정도, 백영원 동무는 5달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다 같이 종교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이죠, 갑자기 장하지 목사놈이 몹시 불안해하면서 자기 처에게 이젠 중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남조선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 경찰은 장하신 목사 부부에게 이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인가고 하면서 여권으로 잡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 부부는 우리를 남조선에서 중국에 수학여행을 온 아이들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을요? 예. 그리고 여권은 여행 중 몽땅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경찰들은 믿을 수 없는지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승용차가 승격을 해서 나풀 가로막았습니다. 불과는 두 사람이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나에게 무서워 마라, 널 도와주자고 그래, 나를 참 천천히 생각하면 돼 하면서 나의 발목을 비틀어지고 차에 깜짝을 올려 데려가겠습니다. 내가 소리치면서 몸을 막 비틀자 운전하던 사람이 소리치지 말라고 하면서 정수건 같은 것으로 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잘못 외우면 무서운 벌을 주곤 했습니다. 어떤 벌을 주는가요? 예,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담벽에 머리를 만져하고 서서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라고 강박하고 또 이렇게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앉아있겠습니다. 장하진 목사라는 놈은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모두 감옥에 끌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국에 돌아와 보니 그놈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꺾고 믿고 차별 없이 한 푼에 하나